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벽을 홀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5월 16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르키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국경에 도달했습니다. 이들은 다시 말뚝을 박으며 무너진 국경선을 다시 재조정했습니다. 이지움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을 활용하여 이지움에 있는 러시아군의 T-72B3 탱크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루비진입니다. 러시아군의 폭격에 의해 파괴된 건물이 보입니다. 루비진과 세베로도네츠크 사이에는 철도 교량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진격을 지연시키기 위해 철도 교량을 폭파했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입니다. 세베로도네츠크에서는 11번의 폭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2월에 투입된 지상 전투 병력의 3분의 1이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세베로도네츠크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은 이곳 병원에 대한 폭격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병원이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최소 9명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도네츠크입니다. 친러 반군은 152mm 구경에 2236 곡사포를 활용하여 우크라이나 요새에 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도네츠크 인근의 피에스키 마을입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군이 지키고 있는 참호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공세를 저지하기 위해 대전차기를 발사하고 있습니다. 루한스크입니다. 러시아군은 루한스크 지역에서 시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마린카입니다. 현재 이곳에서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간의 교전인데요. 여기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조금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포병대는 루한스크 지역에 러시아 기갑부대가 모여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곳에 대한 폭격을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러시아 탱크 여러 대가 파괴되었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러시아는 마리우폴에 소이탄이나 백리탄을 사용했다고 마리우폴 시장 고문이 주장했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마리우폴에 다시 전기와 수도가 공급되었다고 합니다. 아조스탈 철강 공장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콜레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수호-27 전투기를 격추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오데사입니다. 오데사 셰브첸코 마을에서 모스크바 총대주교청 UOC 예배당이 전소했습니다. 성난 지역 주민들이 일으킨 방화인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있는 도시인 로스토프입니다. 이곳은 공장인데요. 이곳에서 정체불명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현재 러시아 전역에서는 산불 등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런 지역에 하나같이 석유 저장구나 군수 공장 등 전쟁에 필요한 시설들이라고 합니다. 벨고로드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있는 도시인데요. 여기에 우크라이나군 미사일이 날아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러시아군이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공습을 통하여 우크라이나군의 목표물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 T-72 전차는 우크라이나군의 요새를 파괴했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D-20 곡사포를 활용하여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폭격을 진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25 공수여단이 피해를 본 듯합니다. 친러 반군은 우크라이나군의 장갑차를 노획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장갑차를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BMP-2 장갑차를 노획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을 통하여 러시아 BTR-82A 장갑차를 파괴한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포병대는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MLRS를 확인하고 폭격을 진행해 MLRS를 파괴한 데 성공했습니다. 최소 2대 이상의 MLRS가 파괴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M777 사용 모습입니다. 현재 M777 곡사포의 위력은 항상 그 이상인데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중량으로 빠른 전개가 가능하고 적기에 효과적인 은폐가 가능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상대적으로 가볍고 작은 크기로 인해서 방열 시간이 짧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짧으면 짧을수록 그만큼 폭격 횟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효율적인 폭격이 가능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을 통하여 러시아군의 탱크를 파악하고 대전차기를 통하여 러시아군 탱크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정찰 도중 우연히 러시아군의 탱크를 발견했습니다. 마침 제블린 대전차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 대전차기를 통하여 러시아 탱크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기의 모습입니다. 이 공군기는 도네츠크에서 활동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제128여단이 폭격을 통해서 러시아군의 방어 요새를 타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영토인 벨고르드에 폭격을 했다며 비난했습니다. 폭격으로 인하여 민간인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지미니 섬에 상륙했으나 전사한 우크라이나군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이 영상 속에서 이상한 모습이 확인되었는데요. 시신들이 전부 러시아군만 착용하는 벨트를 차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자국 군인의 시체를 이용하여 우크라이나군이라 속이고 프로파간다에 이용한 것입니다. 드미트로 콜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앤서니 블링켄 미 국무장관이 오늘 회담을 가졌습니다. 더 많은 무기를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미국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독일은 155mm 자주포를 빠른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에 보낸다고 합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넘겨줄 독일의 첫 중앙입니다. 네덜란드가 동결한 러시아, 벨라루스의 자산은 6억 4천만 유로, 하나로 8,536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스웨덴은 공식적으로 나토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핀란드와 같이 나토 가입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토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면 낙관론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나토는 발트 3국에 주둔하는 나토군 규모를 늘린다고 합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